펑크팝에서 만든 신세기 에반게리온 초호기 조종사 이카리 신지입니다. 상자 정면을 보면은 다른 펑크팝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상자 오른쪽을 보면은 레이와 마찬가지로 신지가 조종하는 초호기의 상징적인 색깔인 보라색과 초록색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뒷면에는 자매품들이 보이고 상자 왼쪽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상자 위를 보면 이렇게 그리고 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신지의 상자를 2호기 조종사 아스카와 0호기 조종사 레이의 상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종사의 그림과 에반게리온의 색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면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뒷면을 보아도 역시 펑코팝에서 만든 에반게리온 장난감이라 상자에 있는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레이 펑코팝과 다르게 이번 신지 펑코팝은 상자의 날개 때문에 쉽게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상자가 구겨지지 않게 개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납작하고 긴 물건을 이용해서 구석을 누르는 동시에 카드를 비틀면서 들어올리면은 상자에 손상이 없이 개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꺼내면 끝입니다. 아야나미 레이와 마찬가지로 광고지 하나 없이 장난감만 들어있습니다. 빈 상자입니다. 저는 수집가라 빈 상자를 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뒷면이 이렇게 손상되어서 좀 아쉽네요. 이카리 신지의 전투복을 보면 정말 펑크팝이 도색에 큰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대량 생산이라 작은 실수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손목에 있는 주황색, 어깨에 있는 은색, 가슴의 빨간색을 보면 저 작은 위치에 정교하게 도색을 해서 펑크팝에서 도색에다가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 보입니다. 아야나미 레이처럼 머리가 돌아가지만 레이와 다르게 신지 발바닥에 저작권자와 제작사, 제조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레이 펑크팝에는 이게 머리통 밑에 적혀 있었는데 레이는 신지와 다르게 발바닥이 둘 다 납작한 게 아니고 왼쪽 뒤꿈치를 들고 있어서 아마 그 때문에 레이는 머리통 밑에 적혀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작권 정보가 턱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신지를 레이와 아스카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을 보았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인물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그들에게 맞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각 인물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그들에게 맞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이카리 신지 펑크팝은 아야나미 레이처럼 만족스럽습니다. 아야나미 레이 펑크팝에 있던 장점들이 이카리 신지 펑크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도색에 큰 정성을 들인 것이 잘 나타납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아쉬웠지만 레이와 다르게 신지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복을 입은 모습의 신지는 그냥 하얀 티셔츠에 검은 바지입니다. 하지만 신지의 전투복에는 많은 섬세한 도색이 인상적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서 아쉬웠지만 신지의 전투복의 섬세한 도색이 인상적이었으며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보니 전투복에 있는 여러 색깔 때문에 오히려 검정색과 흰색의 교복보다 이 전투복이 보기 좋습니다. 펑크팝이 정교한 도색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선택한 걸까요? 간단한 색을 가진 교복보다 여러 작은 섬세한 도색이 요구가 되는 에반게리온 전투복을 입은 모습을 선택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칭찬만 해선 안 되죠. 단점을 말하겠습니다. 머리 밑에 플라스틱이 납작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작은 문제지만 밑에 이렇게 삐져나온 게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것도 정면에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라 뭐 제 눈높이에 맞춰서 진열을 하면은 보이지만 물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장난감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어쩌면은 다른 제품이면 반품을 하던가 하나 더 구입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진열하냐에 따라서 저게 안 보일 수 있으니 위치를 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색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왼쪽 허벅지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작은 도색 문제이지만 이게 레이처럼 뒷면에 있는 거라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구입한 아스카의 허벅지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자가 찌그러져서 아쉬웠지만 속 내용물이 그나마 어느 정도 멀쩡해서 참을만 합니다.
자, 그럼 상자 안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심지와 받침대를 집어넣고 위아래를 눌러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상자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개봉을 하지 않은 것처럼 감쪽같지요? 펑크팝의 이런 포장 방식이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